감기가 아주 오래 가가지고 제가 한 4, 5일째 고생하는데 아직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오늘은 등기법 앞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절차 총론 중에서 절차의 개시까지 볼 텐데요. 우선 앞에 등기 총설에서는 자, 부동산 등기법의 출발. 부동산 등기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것은 민법의 186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등기법이 출발되는 겁니다. 자, 이 민법 내용은 우선 자, 부동산에 대한 법률 행위를 전제로 했다 했죠. 법률 행위로 인한 잠깐 요거 요 밑에다 여기 자,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 생기려면 바로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 요 조문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에 어떤 법률 행위가 있었다. 그럼 가장 전형적인 법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매. 자, 청약 의사 표시, 승낙의 의사 표시 합치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면 여기서 계약이 성립했다. 이것은 우리가 채권적 법률 행위, 즉 채권 행위라고 하고 채권 행위라 하면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했죠. 이행 문제. 그래서 뭐 중도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또는 잔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 잔금 지급하는 행위를 우리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 행위 했다. 물권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법률 행위 이렇게 의사 표시가 반드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때 여기 법률 행위만 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채권적 법률 행위, 물권적 법률 행위.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법률 행위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공시 방법인 등기. 여기서 이 공시 방법을 구비했을 때 등기란 공시 방법을 구비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럼 여기까지가 민법에서 다루는 얘기예요. 민법. 여기 부동산 등기법이 다루는 얘기. 그러면 등기한 절차. 여기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라 이런 얘기. 알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의 출발점은 민법 186조의 여기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해야 된다. 그럼 부동산 등기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물어보진 않아요. 등기상을 등기에 기록하는 게 등기니까. 그건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니까 우선 1장에선 우리나라 등기 제도 특징 그리고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특징은 자, 요 부분까지는 요건 개인 간의 민법 계약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등기하려면 어디가 등장한다?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이 더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이 있고 등기관이 등기부란 장부에 일정사항을 기록해줘.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그래서 요 과정에서 특징을 볼 때 첫째, 요 등기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요 등기부. 등기부를 보자. 요 등기부 편성, 등급 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부동산을 말함. 이것은 부동산.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부동산 하나마다, 즉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부 하나씩 1등기기로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등기 기록이 있을 때 이 기본은 1등기부의 구성 자체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 세트를 세 개를 하나를 세트로 한다고 했죠.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서 이게 권리에 관한 부분이 갑구나 을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하나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만들어 놓는 이러한 등기 편성체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입법률에서 보면 인적 편성, 인적은 소유자 한 명당 등기 하나씩 만드는 인적 편성주의나 또는 연대적 편성 방법 이런 건 취하고 있지 않다. 우리와 관련이 없어. 연대 편성주의 전형적인 예가 이게 리코딩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 뭐라고요? 물적 편성주의.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물적 편성주의가 이게 구분 건물에 가면 어떻게 약간 변형되냐면 구분 건물은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기로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외형상으로 보면 형식상으로 보면 1부동산 1등기로 예외처럼 보이더라.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보면 각각의 구분 건물마다 부동산 등기 기록을 전부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라 즉 1부동산 1등 기록을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항상 이 물적 편성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신청을 한다. 이 신청할 때 특징이 뭐냐? 등기 신청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을 원칙으로 삼느냐?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신청.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공동이라는 말은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즉 당해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할 사람, 이익을 볼 사람과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를 볼 사람, 이렇게 서로 반대방이 시위하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면 단독 신청은 예외로 보겠다. 이건 예외적 현상. 즉 성질상 상대방이 없거나 진정성이 보장되거나 특별 규정이 있으면 단독 신청하는 걸 예외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을 놓고 보면, 신청 방법을 놓고 보면 직접 출석하는, 즉 찾아가는 방문 신청. 등기 직접 출석하는 거예요. 등기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전자신청. 이 방법이 병렬적으로, 이건 선택의 문제지 원칙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자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것을 등기관 심사를 어떻게 하냐, 심사. 심사하는 단계에 특징이 있어요. 심사할 때는 심사 단계에서는 자 이번 책에서는 어디를 보냐면 지금 11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물적 편성주의, 신청주의 이런 특징들. 그 다음에 심사할 때는 두 가지 방법. 심사 단계의 특징은 자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와 두 번째 실질적 심사주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절차적 적법성. 즉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절차적 적법성만 심사하는데 장점은 신속성이에요. 신속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면 이것은 단순 절차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체관계, 이 실체적 적법성까지 모두 다 심사를. 이러다 보면 등기의 진정성이 담보된다. 진정성이 담보되지만 절차가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어. 이 두 가지 심사 방법 중 우리는 이 신속성 이걸 추구해서 형식적 심사주의 이것만 취하고 있어. 그래서 과거에 이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할 때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구분 건물의 사실조사권이라는 것, 즉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에 대한 심사권 이걸 폐지해버려서 폐지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둡니다. 그래서 완전히 형식적 심사주의로 돌아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해줍니다. 그럼 등기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더라. 물권 변동. 그러면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크게 세계적 법 태도는 자 대륙법 개통과 대륙법, 크게 영미법, 이렇게 법 체계가 나눠져 있어요. 영미법은 판례법 국가, 불문법 국가라고 하죠. 대륙법은 성문법 국가예요. 이 성문법 국가 중에서 대륙은 유럽 대륙을 말합니다. 여기서 독일법과 프랑스법이 대립됩니다. 독법주의와 프랑스법주의. 독일법의 태도는 뭐냐? 독일법의 태도는 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 행위했다. 물권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물권 행위라는 것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 행위야. 그러면 물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공시 방법을 구비해야 돼요. 공시 방법, 요 등기를 구비하면 이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건 제3자건 똑같이 취급해. 독일에서는 누구에나 똑같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일조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랑스법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프랑스법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 행위했다면, 즉 물권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굳이 공시 방법이 없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발생한다.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이것은 프랑스에서는 당사자끼리 자기들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공시 방법인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공시 방법인 등기를 구비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공시 방법을 갖춘 이유는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법 계통에서는 이렇게 법률행위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물권민을 행했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라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법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 등기까지가 성립요건이다 해서 성립요건주의, 그리고 등기란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돼 형식주의, 이에 비해서 프랑스법 태도는 자기들끼리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협치, 즉 물권 행위만 있으면 즉 의사주의 되고, 등기는 왜 하느냐, 제3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대항요건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법주의가 대립되고 있는데, 먼저 프랑스 민법을 일본이 개항하면서 일본이 먼저 프랑스 민법을 개수해다 자기 민법을 만들고, 일제시대엔 일본 민법이 조선에 의용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했어요. 해방되고 나서 우리는 독일 민법을 따라갔습니다. 한국은 요 독일 민법을 개수해다가 우리 민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가 바로 법률행위, 물권행위와 관련된 거, 법률행위란 물권의 득실변경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요 법체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물권 변동 관련 특징을 물어보면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이런 말 써야지 불법주의,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이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그걸 신뢰를 보호하느냐 문제가 이게 공신력 문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자, 등기를 이걸 믿고 거래했을 때 이 신뢰를 보호해 주느냐, 이게 바로 공신력 문제인데, 신뢰를 보호해 주는 공신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공신의 원칙을 문제한다겠죠. 우리가 공시 원칙이 있고 민법에서 배우는 그다음에 공신의 원칙이 있을 때, 자, 공시 원칙은 자 물권 변동 관계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로서 공시하고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로서 공시함으로 공시 원칙을 모두 다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신의 원칙, 이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했을 때 신뢰를 보호해 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동산의 경우는 채택해서 무궐자로부터 직접 동산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선의취득 제도를 민법 24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왜 그런 채택하지 않았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독일 제도를 수입했다 했잖아요. A 소유 부동산 B한테 등기할 때 형식적 심사에 그치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줘요. 그래서 만약 위조 문서에 따라 등기가 넘어갔다 그래도 서류상 하자만 없는 것처럼 보이면 등기만 등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B라는 사람은 왜 위조했느냐, 팔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제3자한테 처분할 때 C라는 사람은 이 B 국가에서 관련 등기를 믿고 신뢰하고 거래했어. 이때 이 신뢰를 보호해주면 공신원칙을 채택하는 건데, 그럼 만약 C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버리면 A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럼 A가 누구냐, 진정 소유자, 진정한 권리자라는 거예요. 이런 진정 권리자인 진정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 중요한 겁니다. 거래 안전이기 때문에 둘 다 보호법이 큰데 과연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입법 해석을 통해서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법익을 비교해 봅니다. A와 C, 즉 진정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 진정한 소유자와 거래 안전인 거래 상대방, 이런 법익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따져보니까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 자고 났더니 집이 없어졌어, 이런 사람보다 거래하다 보니까 가끔 있는 사기꾼 만나서 실수한 사람이 생겨, 누구를 더 먼저 보호해야 되느냐, 진정 소유자를 보호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호하면 그냥 우리나라 자본주의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자고 났더니 집이 날라갔어. 아무 좋지도 않았는데 자고 났더니 내 땅이 없어졌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를 하려니 누굴 희생해야 된다? 얘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뢰를 보호하지 않겠다. 이걸 뭐라고 하냐? 공신력을 부정한다. 공신력.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신력을 부정하는데 얼마큼 부정하느냐? 예외가 없어. 100%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야? 예외가 없다. 이 말 잘 기억해. 예외가 없어.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신력 부정 예외가 없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제3자를 이런 제3자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민법에서 걱정하지 말도 다른 규정을 만들었어. 뭐냐면
대부분 이러한 외관, 진실한 소유자와 같은 외관이 생기는 것은 100% 위주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 진정에서 얘가 관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민법에는 이 사람이 관여해서 범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팔은 것처럼 가 실제는 안 팔았는데 등기만 넘겨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자 통정 허위 표시는 효력이 없다. 무효라는 거예요. 이에 따른 등기도 무효의 등기가 돼버려. 그런데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생기면 어떠냐. 그럼 이 사람은 100%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몰랐다면 선의라면 선의 제3자에게 진정한 소유자가 대항할 수가 없어. 여기 자기 권리 주장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보호를 받는다. 언제? 선의일 때. 그런데 알았다면 악의라면 공신력이 없으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선의자만 보호받는 거. 그러면 이런 경우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것은 공신력 부재는 예외냐?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는? 거래 안전에서 둔 특별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뿐이다.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면 동산처럼 부동산도 선의취득주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신력이 부정된다 100%. 따라서 뭐가 없다? 예외가 없다. 제3자가 보호받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 보다 특별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내용이 11페이지 하단에 공신력 부정까지 봤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요 특별 규정에 대한 언급이 좀 간단히 돼 있어요. 책에 보면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국가배상 책임주의도 우리 국가배상 책임 문제 요것도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이 없어요. 등기법에 여기에는 규정이 없지만 국가배상법에 나왔어요. 이 국가배상법은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주체가 공무원일 때. 따라서 자 국가라는 조직은 국가는 누구를 통해서 행동하느냐? 공무원을 통해서 움직인다. 이것이 등기관이다. 등기관도 공무원이죠. 이것이 이렇게 하는 업무 과정에서 상대방인 국민에게 손해 끼쳤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 기본적으로 민법의 750조 불법행위 책임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자 상대방인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고 여기에 인과관계 인정되면 바로 가해자에 대해 청구하는 건데 이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여기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가 물어주겠다. 이쪽 청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배상을 해주겠다. 국가에게 청구하면 국가가 배상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요 공무원에게 고의로 그랬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 행사에서 도로 물러나게 하겠다.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국가배상 책임주의인데 자 등기관도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등기법의 규정인 건 아니다.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특징으로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자 등기와 대장 이원화 그리고 토지건물 등기 이원화 문제 이건 이제 문제점제로 언급하는 게 더 나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원화돼 있다 이건 공시방법이 이원화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행정청 즉 행정부 소속의 소관청에 가면 즉 시장구 수청장은 뭘 가지고 있다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 등기부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토지든 건물든 일필지 토지든 한동이 건물이든 대장과 등기부 나눠서 공시하고 있어. 대장에는 먼저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인가 권리관계를 먼저 선등록한다 했죠. 그 다음에 후 등기한 절차로 넘어가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표제부에는 사실관계 즉 부동산 표시가 그대로 기록되고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관계를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토지 한 필지 토지나 자 토지나 또는 건물에 대해서 자 부동산 하나 있으면 양쪽이 한 번씩 공시합니다. 이걸 이원적 공시방법 즉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 이원적 공시방법을 추천하고 있어요. 부동산 하나인데 두 번씩 나눠서 공시해 대장과 등기부로. 문제점이 뭐냐 양자가 상호 불일치 모순 저촉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즉 이원적 공시방법 여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토지 건물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 나눠진 거 이게 뭐다 위에 등기부와 대장 이원하는 문제라는 거야. 여기는 예외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등기소에 갔더니 등기부 또 나눠졌어. 어떻게 나눠졌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눴냐 물어보니까 민법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 중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니까 등기부도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도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눠져 있어. 그런데 이것이 구분 건물에 가면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에 가면 이걸 합치 하나로 합쳐놔요. 여기서 즉 일반 토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지만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즉 집을 샀더니 건물만 이전할 줄 알았더니 토지 이전이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률관계 복잡한 문제점이 있지만 구분 건물에 가면 이건 이제 예외적으로 복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는 이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고 구분 건물이다. 그러면 이 각각의 구분 건물이다 하면 이 밑에 토지 이것과 건물을 따로따로 취급하지 않아요. 일체로 취급. 일체. 하나의 부동산처럼. 그래서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묶어놓은 일체가 된 이 토지를 이걸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대지권. 이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부 표제비 해줘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 쉽게 바늘과 실의 관계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 대지권은 실, 건물을 바늘. 여기다 이걸 묶어놨어. 바늘 가면 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을 이전하면 밑에 대지권 따라가는 것이고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면 즉 바늘 담보로 잡으면 저당권 효력은 실까지 담보로 잡은 거예요. 똑같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 가면 이게 이론화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을 하나로. 그래서 등기부 이원화 문제는 구분 건물에 가면 예외적으로 이론화될 수 있지만 대장과 등기부 이원화 문제는 예외가 없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등기부 특징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자, 그럼 1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볼 건 뭐냐면 등기 유효권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 유효권. 자, 27페이지 보세요. 자, 등기가 유효하려면 등기 유효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효요건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이것은 사후에 어떤 걸 검토해보는 그런 작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먼저 사례를 보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가지는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여기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계약을 했어. 설정 계약. 그러면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므로 이것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 즉 여기 실체관계가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물권행위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에 따라 등기란 외관이 나와. 등기란 외관. 그러면 이 외관은 자 당해 등기소에가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이건 을구에 이런 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됐다. 비담보 채권이 얼마인가 쓰고 저당권자 누군가 써줘요. 그럼 이렇게 등기가 있어야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요건을 검토하려면 우선 첫째로 무엇을 보는 거냐. 형식적 유효권이 있어야 된다. 형식적 유효권. 그 다음 두 번째 실체적 유효권.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 이것도 구비하고 이것도 구비했을 때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가 전부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 유효권을 갖추지 못했으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형식적 유효 갖췄는데 실체 유효권이 구비되지 못했다? 그럼 무효 등기예요.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춰야 되는데 그럼 첫째 형식적 유효권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등기가 존재해야 유무를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등기가 존재를 해야 된다. 등기가 존재. 그럼 등기가 언제 존재하느냐 물어보니까 그건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등기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와 있어야 돼요. 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어떤 표현을 이해해야 되냐면 등기란 자 기록된 거 이것은 등기란 효력 발생이 되기 위한 요건이다. 요건일 뿐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즉 등기함으로써 저당권 효력이 발생하는 것.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했느냐? 효력 발생 시점은 우리 등기법에 6조 1항 2항에 가면 6조 1항은 접수 시기에 대해서 언제 접수했느냐? 신청정보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면 접수된 걸로 보겠다.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등기를 다 마치고 나면 등기를 마치면 바로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 접수한 때 이렇게 명문을 규정하고 있어. 지금은 접수시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그래서 효력 발생 시점은 등기 마치면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기고, 접수한 때라 하면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했다. 자, 등기가 말소했어요. 그럼 저당권이 소멸했느냐?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체관계, 여러분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 옷이야, 옷. 자, 여러분 입던 옷을 버렸더니 누가 태워버렸어? 그럼 여러분 죽었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체관계 살아있다면 껍데기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죽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사입으면 돼요. 그럼 이거 똑같이. 만약 옷만 없었어. 누군가 저당권을 불법 말소했어. 그럼 저당권이 소멸했느냐? 소멸하지 않았다. 이유를 대라. 뭐라고 한다? 등기란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이 등기가 불법, 부적법 말소되더라도 실체관계 살아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말소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요 내용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 자, 등기가 존재하고 절차적 적법성, 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해야 되는데, 이 절차적 적법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11가지 각하 사유가 있어요. 각하. 이런 경우 등기하지 말아라고 열거된 11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각하 사유. 이 11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제1호 관할 위반. 관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즉 관할 위반 등기나 등기상이 아니다. 요 두 가지가, 요 두 가지는 절대적 요건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요걸 위반하면 각하되지만 설사 잘못 봐서 간과해서 등기를 해주더라도 이 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당연무효야. 그래서 당연무효이면 어떡하냐. 등기관이 일정 절차를 통해 다 직권 말소해버려.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은 말소해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위반되면 다 직권 말소되기 때문에 이건 위반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관할 위반 등기 아닐 것,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기에 해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상관없어요. 3호 이하는, 요 3호 이하 9가지는 이것은 간과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하면, 나중에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다시 유효로 바뀐다는 거예요. 유효로 바뀌어. 하자 치유되죠. 그래서 1, 2호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끔 중복등기 아닐까 이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중복등기가 아닐까. 즉 요 중복등기는 이 등기상이 아닐 때 한 예에 속하지만 요 규정이 중복등기라 하면 1부동산 1등기 원칙 위반돼서 부동산이 하나인데 실수로 등기가 두 개, 선등기 기록, 후등기 기록, 등기부가 두 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럼 좋을 것 같지만 애가 하나 태어나는데 출생신고를 아빠가 오더니 뒤에 가서 엄마가 또 했다. 두 명이 태어난 게 아니지? 그러면 그중 하나를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1부동산 1등기 원칙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없애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중복등기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이나 등기 규칙에 가면 법에 명문 규정이 있고 등기 규칙의 9개의 조문은 토지에 대한 중복 등기 정리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하냐? 건물은 규정이 없어. 그래서 예규, 등기 예규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어. 그런데 이 건물에 가면 철저하게 이 등기법이 규정된 것보다 더 절차법서를 취한다. 절차법서라는 것은 뭐냐? 이 등기하는 과정에 이 절차법서를 따라서 이걸 정리한다는 것은 선등기 기록이 원인 모의가 아닌 한 뒤중에 나중에 만든 등기부는 만들어서 안 될 등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유효고 나중에 만들어진 등기부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걸 폐쇄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법에 규정된 토지 등기에 관련된 토지 등기부는 조문이 규칙이 9개나 있어서 예외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선등기로 원칙, 이게 원칙이고 나중 걸 없애는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건물에 관한 부분은 예규에 가면 철저하게 절차법서를 따라서 후등기 기록에, 여기 후등기 기록과 선등기 기록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어도 전부 다 선등기 기록에 옮겨 적어놓고 이 나중 걸 없애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먼저 게 우선이다. 이게 계속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기본 태도만 알아두면 돼. 여기 토지 중복등기 9개 조문까지 공부하게 되면 이거는 이미 중개사 시험법을 벗어나는 겁니다. 법무사 시험에서 좀 나오지만 중개사 시험에서 여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원리, 기본 원리가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실체 유효권을 볼 때 자 실체 유효권이라는 건 뭐냐. 첫째,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관계. 여기 실체관계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이 객체, 이게 뭐야? 부동산.
존재하고 있고 주체 명의자 그다음 유연 물권행위 이 세 가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뭐 등기 명의자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유효한 물권행위가 있어야 돼요. 유효한 물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등기와 실체관계 이 실체관계 외관이 등기는 부합해야 돼요. 이 등기 외관과 실체 즉 이 실체관계라고도 하고 여기 핵심이 물권행위야. 물권행위와 등기는 일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객체인 부동산 이 객체가 불일치 객체인 부동산이 불일치한다. 물론 일치 여부 따질 때 토지나 건물을 판단하는 기준 같은 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객체가 불일치하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했는데 보니까 자 둔산동 10번지 건물에 대해 등기하기로 했어. 등기부 11번지 건물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명의자 주체가 일치해야 되는데 주체가 불일치해. 예를 들어서 그 저당권자를 B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등기부에 C 이름 써놨어.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그 다음에 권리 종류 즉 질 여기 권리 종류가 불일치해. 만약 저당권 설정 등기 합의했는데 전세권 등기 해놨어. 이거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질적 불일치라고 하는데 이런 건 다 무효가 돼버려. 그런데 양적 불일치 즉 요 나머지 객체도 맞고 주체도 맞고 종류도 맞는데 양 권리 양적 불일치 요것만 다르게 봅니다. 양적 불일치. 양적 불일치란 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권적 합의 물권 행위 양과 물권 행위 양 불량 요거 여기 등기 양 등기 불량 이건 상호 일치를 한다 이렇게 양 상호 맞아야 돼. 즉 물권적 합의를 이런 만큼 합의를 했으면 등기부에도 이렇게 됐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떨 거냐? 안 맞으면 그 얘기는 등기가 더 크거나 작거나 즉 첫째 기억 등기가 더 크다. 1억 만큼 합의했는데 등기는 2억 만큼 등기됐다. 두 번째 등기가 더 작다. 5천만 원밖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됐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그래서 요 양적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파악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런 경우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등기가 중요한 게 외관이고 외관. 실체가 중요한 거. 즉 물권행위가 이것만에 1억만큼 합의했으면 이게 몸이야 몸. 옷을 입을 때 얼마나 옷을 입으라는 거야? 이것만 옷을 입었어야 돼. 근데 옷이 더 커. 이것만 뽕을 자꾸 집어넣었어. 그럼 뽕만큼 효력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 1억만큼. 여기 일치하는 공통성 있는 1억만큼이 공통이다. 즉 1억이 뭐야? 이게 물권행위 양만큼 유효. 이런 얘기. 그다음 거꾸로 이런 경우 어떠냐? 이런 경우는 실체관계가 이렇게 1억만큼 이렇게 합의했다면 외관도 1억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건 대담하는 거예요. 대담하는. 즉 옷은 얼마나 입었냐? 반밖에 안 넘는 이런 옷을 입었다. 그럼 나머지 몸 여기 몸이 다 드러나 있어. 이런 것은 일부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해라.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해라. 일부 무효 법리란 것은 민법상 137조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래서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그 무효 부분이 자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인데 말이 어렵지? 사과를 샀습니다. 먹으려고 봤더니 썩었어 일부. 일부 썩었어. 그럼 전부 썩은 거 똑같다는 거야. 먹지 말아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뭐 그냥 전부 안 먹냐? 난 나머지 안 썩은 부분 먹겠다. 그럼 먹어라. 이게 뭐야? 일부 무효 법리. 자 일부 무효. 일부 썩으면 전부 썩은 거 똑같아. 근데 나는 썩은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 먹겠다. 그럼 먹어도 된다. 이 얘기가 일부 무효 법리라겠죠. 그래서 일부 무효 법리를 적용해서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부 무효 원칙. 원칙.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27페이지 보면 자 형식적 유효권에서 먼저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면 3번에 등기부에 기록될 것. 그 등기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건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불법 말소에 대해서 첫 번째 줄에 나왔죠. 등기란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불법 말소되더라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말소 회복 등기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을 쓴 것이며 그다음 앞으로 넘어와서 자 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중에 관할 지켜야 됩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즉 등기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위반하면 당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넘어가서
자, 오른쪽에 실체적 유효권을 보면, 자, 실체관계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실체관계란 명의자가 존재하고 부동산이 존재하고 물권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기와 실체는 부합되는데 거기 부동산 표시 부합 정도에 대해서 거기 언급된 판례 내용은 즉 부동산 표시와 등기의 부합의 정도에서 거기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 이 말을 쓰는 거는 건물에 대해서 판례 그렇게 건물. 건물은 조금 요건 완화해서 건물은 일체로 따질 때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을 가지고 따져요.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뭐냐 소재 지번이 제일 중요해. 소재 지번이 바뀌어버리면 물건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건물은 소재 지번이 달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 인정될 수 있으면 그 등이 유효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그래서 그 부동산 표시 부합의 정도는 건물에 대한 예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동산 표시 부합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권리변동 내지 물권행위 부합의 정도에서 그 밑에 질적 불일치라는 것은 주체가 안 맞으면 무효며 객체가 안 맞아도 무효며 권리 종류가 안 맞아도 무효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넘어가 보면 양적 불일치라고 해서 나머지는 다 일치하는데 양만 일치하지 않는다. 그 양이 안 맞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첫 번째 이게 불일치한다는 것은 등기가 더 크거나 이렇게 이게 기억입니다. 기억을 보시면 등기 양이 더 커. 그때는 첫 번째 줄 끝에 물권행위 한도에 효력이 있다. 물권행위 양도 많고 한도 많고 유효하고 두 번째 니은 등기 양이 적어. 즉 물권행위보다 적다. 이렇게 적은 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부 민법의 일부 무효 법리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게 이제 유효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라면 요거는 그렇게 나와봤자 뭐 여기서 요 29조 1, 2 위반 문제 어떻게 처리하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복 등기에 대한 가끔 언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양적 불치 문제가 언급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판례는 그럼 유효권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 얘기예요. 판례는 그래서 판례가 판단 유효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원칙보다도 판례가 취하는 이렇게 유효 요건을 판단할 때 판례는 자 이 판례는 이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요건을 많이 완화시켜서 즉 자 우리나라 공신력 등기 공신력이 없는데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서 조금이라도 위반되면 다 무효다 이렇게 해버리면 믿고 거래할 등기가 없어져. 그래서 판례가 요건을 완화해서 판단하는데 이 완화된 태도가 세 가지가 나온다. 첫째가 중간 생략 등기 문제. 그럼 두 번째가 등기 원인을 허위로 사유가 다르게 기록했을 때 문제. 그럼 세 번째가 무효 등기 유용. 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중간 생략 등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어떤 유형이 있느냐면 첫째 A가 B한테 매매, C한테 매매했다면 이런 식으로 최초 매도인에서 중간자 최종 매수인 앞에 넘어갔을 때 등기를 하라 했더니 공시된 내용은 이렇게 최초 매도인에서 쭉 이름 넘어서 여기 중간이 빠져버렸어. 이게 전형적인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부 다 이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움직였다면 두 번째는 자, 이 사람이 사망했다.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 생겨. 그러면 이건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겼고 상속인이 이걸 처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등기는 피상속인 직접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 버렸어. 이렇게. 여기도 이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서 이것도 생략은 된다는 거예요. 건물 신축했다. 신축한 사람이 신축건물 양도했어. 그러면 원래는 맨 앞에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줘야 맞는데 이 보존 등기 빼고 양수인이 자기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했어. 이것을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두. 이건 맨 앞머리라는 거예요. 모두. 맨 앞머리를 생략했다.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이런 것이 다 중간 생략 등기 유형인데 여기에 대해 판례는 어떻게 취급하느냐. 첫째 합의가 있으면 된다. 합의 내지 동의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한다. 이때 합의 내지 동의를 넓게 보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합의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합의해도 되고 묵시적. 그 다음에 동시에도 되고 순차적 합의가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넓게 보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합의가 없어도, 합의나 동의가 없어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가 격려되면 또 뭐라고 하냐면 실체관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다시 이것도 유효가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등기 부동산이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특별조치법에는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데 왜 유효로 했느냐, 이건 금지 규정을 해석했더니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하겠다.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위반된 등기는 중간세는 무조건 다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 이것은 허가구역에 관한 국토계획 및 이용한 법률 규정을 효력 규정을 해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편법도 인정하지 않아. A가 B한테 C한테 이렇게 양도했을 때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구역 내에서 A가 C한테 매매한 것처럼 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 왜 그러냐? 매매 계약마다 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 등기 청구권 문제 나오면,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문제 나오면, 자, 합의 내지 동의가 있으면, 합의 내지 동의가 있으면 최초 매도인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청구 가능. 이게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 행사, 대위 행사만 가능. 그리고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채권 양도 방식에 의해서, 채권 양도 방식에 의해서는 허용이 안 된다. 중간 생략 할 수가 없어요. 즉 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 중간 생략을 허용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판례가 다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부동산 팔았다. 그러면 이때 B는 A한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자기한테 등기하기 전까지. 이 등기 청구권 채권이야. 그럼 B가 C한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해 버렸다. 채권 양도해 버리면, 그럼 얘는 직접 청구해 버리면 이런 미등기 전매를 합법화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서 직접 청구는 못한다 이런 얘기. 자, 중간 생략 등기 이 정도만 알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모두 생략 등기도 뭐고 똑같다?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니까 결론이 뭐야? 모두 생략 등기도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 이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먼저 봅니다. 책 30페이지 하단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자, 의의에서 최초 양도일로부터 전전 이전됐을 때 중간 취득자로서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 양도일로부터 최후 양수일에 이전등기 하는 것, 즉 중간 생략했다 이런 얘기죠. 이 중간은 가운데뿐만 아니라 맨 앞에 생략한 걸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A번, B번은 이걸 금지하고 있다는 규정 내용에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C번에 가면 판례의 내용을 보니까 판례는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할 수는 없다. 즉 단속 규정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속 규정이라는 말이 보이죠. 세 번째 줄에. 그리고 3자 간의 동의나 합의, 이것은 조건으로, 동의나 합의를 조건으로 유효성을 인정한다. 합의는 묵시적으로 되고 순차로 된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기 국토계획 및 이용할 법률, 뭐 표현이 약간 잘못됐죠. 국토계획 및 이용할 법률상, 이건 뭐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어도 무효며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도 잘못 받으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온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입니다. 그럼 디귿에 중간생략 등기 등기 청구권, 첫째 A에 동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B에 합의 없으면, 동의 없으면 대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C번에 가면 맨 밑에 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채권 양도 방식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리을에 가서 32페이지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등기는 어떠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가 돼요. 즉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모두 생략 등기도 뭐다?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니까 맨 앞머리만 생략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 그러면 유효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문제, 즉 30페이지에 3번에 거기 중간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30페이지에 실체관계와 다른 등기 원인, 이건 민법상 은닉행위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부동산을 증여했다. 증여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증여세를 많이 낸다는 거. 그래서 실제 등기할 때는 매매라고 써서 등기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떠냐? 이것도 등기원을 허위로 쓰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 특별조치법에 가면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단속 규정으로 해석하고 판례는 이걸 뭐라고 하냐?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이런 표현을 써요. 실체관계 부합하는 건 다시 유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문제. 무효등기 유용문제는 여러분들 책 32페이지 6번에 설명된 거예요. 즉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완전히 유효가 됐던 등기를 전제로 한다. 즉 이렇게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 유효권을 모두 구비해서 이 등기는 이제 다 일치해서 다 맞았어. 유효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에서 만약 실체관계에서 채무 1억을 다 갚았어. 그럼 피담보 채권이 없어져. 그럼 저당권은 등기업 소멸하는 거예요. 민법 187조에 따라서. 따라서 저당권 소멸했으면 이건 무슨 등기냐. 무효. 돈을 다 갚았으니까 무효의 등기라. 그럼 무효 등기는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려면 신청해야 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또 빌렸어. 다시 실체관계 또 생겼어. 그럼 어떨 거냐. 원래 실체관계 부합하려면 무효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설정을 해야 맞는 건데 그냥 이미 무효가 된 이 등기를 새로 생긴 실체관계 여기다 이걸 써먹으면 안 되느냐. 이게 바로 무효등기 유용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효등기 유용 문제는 유효이던 등기가 사후에 원인이 없어져서 무효가 됐다면 이 무효를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이걸 다시 유효로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거예요. 유용하는 거. 그래서 유효로 써먹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는 등기 추안이라고 합니다. 요건을 사후에 구비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고 요 무효등기 유용 문제는 완전히 효력이 발생됐던 등기가 사후에 원인이 없어져서 무효가 됐다면 말소해야 되는데 유사한 법률과 또 생겼어. 그럼 이걸 다 유효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갑구나 을구 등기부 갑구나 을구의 등기에 대해서 무효등기 유용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표제부의 등기 요 두 가지 나눠서 등기부에서 갑구 을구는 대표적인 예가 뭐라냐면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 그다음에 저당권 등기 같은 거 이런 등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으면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긴 제3자 이해관계 없으면 유용해도 된다. 누구한테 피해 끼친 게 없어. 표제비 등기 대표적으로 예로 이게 뭐다 건물이 멸실됐을 때 멸실건물 등기부를 신축건물에 쓸 수 있느냐 신축건물에 유용할 수 있느냐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건물이 멸실됐으면 자 이게 등기부가 존재한다 보존등기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등기부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 불에 탔어 그제 똑같은 면적 다시 건축했다면 이 멸실건물 등기부 신축건물에 이걸 유용할 수 있느냐 이건 동일성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물건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유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멸실 건물 등기부는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 같은 갑구나 을구의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제3자가 없다면 해도 되겠다. 누구한테도 피해 끼친 게 없다. 이 얘기예요. 결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판례의 태도, 유효권 완화한 판례의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조건부 유효. 즉 합의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등기가 돼버렸다면 실체관계와 부합한 유효가 되고 만약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무조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원인을 허위로 기록했을 때 이것도 실체관계와 부합한 유효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무효등기 유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유효가 됐던 등기를 전제로 해서 사후에 원인이 없어져서 무효가 된 상태에서 이걸 말소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법률 관계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갑구나 을구의 등기에 대해서 즉 담보가 등기나 저당권 등기 같은 예들은 이해관계는 제3자가 없다면 유용해도 괜찮다는 것이고 표제부의 등기 즉 건물이 멸실됐을 때 멸실 건물 등기부를 신축 건물에 쓸 수 있느냐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아셨죠? 이 정도 내용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자주 언급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확인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여러 관점에서 나오는 건데 1번 저 33페이지 간단히 보고 좀 쉽니다. 자 1번처럼 원인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썼다. 즉 증여를 매매로 썼다. 이거 원인 허위로 썼죠?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라고 판례가 얘기했고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로부터 양수인 이전받아 양수인 명으로 보존등기했다. 이걸 모두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 일종이죠.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입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착오로 임차권을 등기했다. 이것은 질적 불일치 즉 권리 종류가 안 맞지? 이건 시정할 수가 없어. 아예 이것은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어. 원래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나 유로로 잘못되면 고치는 건데 경정이 한계한 동일성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동일성
동일성. 즉 전세권과 임차권은 이것은 완전히 동일성이 없는 거예요. 동일성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정의 한계는 동일성 인정된 범위 내에서 여기서 인정되기 때문에 이건 전세권과 임차권 동일성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할 수 없는 것이고 권리자 갑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차로 을 즉 이렇게 권리 주체가 바뀌어 있어 이것도 경정 등교 시정할 수 없어 주체가 불일치됐기 때문에 그다음 5번 건물에 대한 이거 아까 등기와 부동산 표시와의 부합의 정도에 대해서 건물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기준이라 했고 토지 경우 소재 지번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자 거기 보면 건물의 건축 시기나 구조 평수 소재 지번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 유효성을 인정하겠다 이게 판례라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건데 강론하고 조금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절차 총론 보겠습니다.